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7일 새벽 6시 30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기용하는 문제를 놓고 20일 이상 질의한 밀고 당기는 이른바 밀당을 보여주다가 국민들이 짜증을 내면서 요새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주 사이에 5%나 폭락을 했고 반사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올라서 10%이던 격차가 2%로 줄었습니다. 말하자면 8%포인트나 줄어든 겁니다. 이게 표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 국민의힘 지지율 변화를 윤석열 후보 지지율 변화로 생각을 하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지난 1주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날린 표가 한 300만 표 이상 된다는 통계가 가능합니다. 약 300만 표. 약 300만 표를 날렸다. 1주 사이에 300만 표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물론 저희 추산입니다. 제가 수치로 한번 실감 있게 표현을 해보려고 이런 계산을 한번 대충 해봤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2012년 대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받은 표가 1577만 표였습니다. 1577만 표. 득표율이 51.6%였어요.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받은 표가 1469만 표였습니다. 득표율 48%였습니다. 그 차이는 3.6%였습니다. 3.6% 표차로 3.6%의 득표율 차이로 표 차이는 108만 표였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108만 표를 더 많이 얻었다 이거죠. 요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예컨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유권자가 한 4천만 명 될 겁니다. 그리고 투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약 76%의 투표율을 보인다면 투표한 사람이 한 3천만 명이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난 1주 사이에 8% 정도의 이 득표율 차이를 날려버렸다라고 추산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300만 표를 날린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에 대한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300만 표가 1주 사이에 날아갔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줄곧 주장해 왔던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윤석열이 이길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을 수정해야 될 판입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게 희망을 걸고 분노 투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재명 정권 안 된다. 분노 투표를 하려면은 우선 그 전제 조건으로 윤석열 후보가 잘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희망을 걸어야 하는데 지난 22일 동안 윤석열 후보가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이게 잘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은 뭐냐? 11월 5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지지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16%포인트에서 한 12%포인트의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앞서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호남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30도 윤석열 지지로 확실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계속 김종인과 이준석에게 휘둘리는
윤석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윤석열 후보의 우유부단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이재명을 향하여야 될 텐데 오히려 윤석열을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그동안 20몇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이 순간도 김종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인과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딱 끊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김종인 자리는 비워두고 언제든지 오면 환영하겠다. 한강이 보이는 가장 좋은 자리를 비워놨다. 이런 식으로 또 국민들을 짜증내게 하면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김종인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김종인, 윤석열 두 사람 사이에는 그냥 밀고 당기는 애매모호한 말만 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제 기자들도 그동안에 김종인 편들던 기자들도 김종인 비판으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윤석열 동시에 윤석열 비판이 또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빨리 윤석열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태도는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김종인과 같이 갈 수 없다. 그럼 같이 갈 수 없으면 빨리 총괄선대위원장을 내가 겸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총괄선대위원장을 없애고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 이준석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든지 그것도 안 돼버리면 아예 막 총괄선대위원장에 이준석을 앉혀버리든지 뭔가 결정을 빨리 해야 합니다. 나쁜 결정보다도 늦은 결정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나쁜 결정은 고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결정에서 나쁜 결정이 나와버리면 그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의 핵심적인 문제는 늦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저 일본 어떤 정치인들이 저 요정에서 앉아가지고 보수들끼리 만나서 뭘 하듯이 계속 음식점에서 누굴 만났다든지 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가 음식점에서 잡담하고 앉아있는 그 사진이 지금 이 판국에 어울립니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조직화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윤석열, 이준석, 김종인 세 사람이 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늦었어요. 사실은 오늘도 늦었는데 아마 주말을 애매모호하게 넘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루하루가 모래시계처럼 표가 빠져나간다. 표가 빠져나간다. 이미 일주일 사이에 200만 표, 300만 표가 날아갔다. 이런 실감을 좀 가지도록 아까 제가 숫자 풀이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게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 걱정하게 생겼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어준 점은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보여주는 행태는 2002년 또는 1997년 이회창 후보의 행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은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김종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그거 밝히지 않고 하루 넘어가면 오늘 하루 동안 한 20, 30만 표 또 빠질 겁니다. 감사합니다.